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저번 주 318지수까지 반등을 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315지수부터는 굉장히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우선은 중요한 건 그거였죠. 새로운 이슈가 320지수를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목이었고요. 대신 그 구간들, 지금의 이슈 가지고는 얘네들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12지수까지 눌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매도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매수를 오해청하고 관망하든지 아니면 매도 단타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는 312지수 지지력 부근에 왔을 때만 받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우선 저번 주 오전 중에 그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급락으로 313지수까지 밀린 듯한 그림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316지수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316지수 저항권을 예상하고 싸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한 부합고 매매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12지수 부근부터 매수는 노리신 게 좋고요. 316지수 부근부터는 무턱대고 쫓아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저희에 대한 우호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해외 쪽 지수들 또 눌린 구간에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320지수 돌파력에 대한 시황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협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더라도 얘네들은 눌림 매수에 아래 구간 단가 맞추는 대응들이 필요한 전략으로 오늘 또 316지수 부근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313지수 아래부터 눌림, 매수, 그 다음에 반대 매매는 316 이상부터 반대 매매를 우선은 시행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지수에서 보자면 이 추세의 저항들 단가에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무모하게 쫓아가지 마시라는 전략들.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310지수 위, 한마디로 312지수부터 316지수 핵심 부합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시작하더라도 분할 대비를 해서 단가를 이 아래다 맞추는 싸움을 해야지 이 구간 안에서의 많은 물량이 투입돼서 싸우는 전략들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상 지지력들 312지수의 예상저항 316지수 예상저항을 두고 부합권 매매 전략으로 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들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달러화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선재 트레이더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통화정책 회의 자체가 서로에 대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더구나 달러 인덱스 중요도가 예상되는 시점들입니다. 자, 저희는 우선 고가를 테스트할 걸 예상을 두고 매수로 전략을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95지수부터는 다시 저항권을 예상하고 고가 중심으로 위아래로 논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93지수 저번 주부터 지지력 확인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95지수에서 93지수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93지수 지지력부터 93지수 아래에는 눌림 매수 전략이 필요한 달러 인덱스의 향방이다. 한마디로 95지수에서 93지수 눌릴 걸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93지수부터는 하방 제약의 반등 매수 쪽 배팅을 고려한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이제 지지력들을 받아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우선은 윗구간에서의 금요일날부터는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노렸었습니다. 우선은 예상 경로는 이렇게까지 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94지수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한 번 더 급락이 있으면
걔네들 잡고 매수 쪽으로 배팅하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매매를 지향을 했었고요. 자, 우선은 94지수를 넘어가지 못하고 전 저가 아래에서 횡보하는 구간들 다시금 빠졌을 때 달러 매수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지력을 받아내고는 있지만 이 윗구간도 중요한 저항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저항의 가능성이 아직은 높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 쪽 배팅을 하더라도 분할 대비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타 매수 쪽에 그다음에 하방을 열어놓고 다시 무포관망 눌림에 매수 쪽 배팅이 유리하다. 자, 그렇다면 유로달러 좀 보겠습니다. 유로달러 저희가 윗구간에서의 매도 전략들 끌고 왔었고요. 그 매도 전략들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우선은 전 고가들도 약간 깨고 반등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도에 그 다음에 무포 관망을 위주로 써왔었고요. 그렇다면 아직은 이 구간들이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반등을 다시 한번 줬을 때 다시금 매도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선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반등 시에 괴를 끌고 1700달러까지, 1.1700달러까지를 다시 배팅하는 전략들을 세운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최대 윗구간들, 저번 주도 1.18500대를 맞고 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 아시아 유럽장 이번 주 초반장에 매수임이 센지 아니면 매도임이 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은 윗구간들 1.18000대부터 단타 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 지지력은 1.17650대에서 지지력 눌림 매수 배팅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큰 흐름상 다시 윗구간 그 다음에 아랫구간까지를 저항을 크게 다시 두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 이후에 그 다음에 무포 관망에 위에서 매도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다시금 늘려놓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먼저 매도 쪽으로 빠질지 매수 쪽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기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단타 눌림 매수 위주의 전략을 펼친다. 우선은 저가를 낮추지 않는 구간 지지력을 받아내는 도중에는 여전히 이 급등 급락이 있었던 구간들 보합권으로 예상을 하고 싸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왔을 때 롱포 매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67달러 저항에 그 다음에 64.80 지지력들 예상을 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우선은 지속적으로 67달러는 안착하기가 어려운 그림으로 저번 주 내내 싸웠었고요. 우선은 저희가 68.50에서 추세 매도, 그 다음에 64.50부터 추세 매수 이렇게 큰 그림들 저번 주에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최고가, 최저가를 친 상태에서 보합 혼조세 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추세 저항은 약간 깬 상태고요. 그 다음에 채널로 인지했을 때는 하단부 지지역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상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 구간 혼조세는 그대로 예상을 하고 싸워야 될 거고요. 신저가를 낮추게 된다면 얘네들은 하단부가 추가적으로 열릴 걸 가능성을 보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 올라갈 때는 67달러를 안착하지 못한다에 배팅을 거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 하단부는 지지력에서의 눌림 매수 배팅만 가능한 구간이다. 아무래도 힘들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이고 얘네들은 부합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혼조세의 부합권 매매 전략을 여전히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들 아랫구간들 열려있지만 윗구간보다는 아랫구간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랫구간을 깨기 위해서는 윗구간이 정확하게 막히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짧은 구간 혼조세를 예상하시고요. 예상 지지력은 64.80대, 64.80대에 67달러,
우선은 매수 쪽 채널을 그대로 여신 상태에서 얘네들 단타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치시고요. 걔네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익절을 잡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 이후에 추세 매도는 67달러 이상에서 추세 매수는 63달러 아래에서 다시 큰 그림들을 노리는 게 좋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얘네들은 이번 주 시초 월요일 날은 이 구간 작은 구간 보합권 매매 전략 펼치신 이후에 걔네들이 수익이 났다면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도 펼치시고요. 익절이 되거나 손절이 나가신다면 다시 위아래 전략을 넓혀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해외 선물 쪽은 지속적으로 통화정책 회의를 눈치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은 보합권부터 큰 보합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 밑구간들 지적이 빠진 상태에서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열려있고 중심구간에 대부분 놓여있는 모습들이죠. 중요한 이슈를 기다리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보고요. 1295달러는 여전히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단부 지지력이라고 아래 구간에서 여러 번 받아냈던 자리들은 아직은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 구간들 아직은 지지력이라고 예상을 하고 싸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306달러까지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치는 전략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얘네들은 아직은 수령 구간의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들이었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